예, 오늘은 412쪽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죠? 재무제표죠.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제 결산보고서,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산보고서. 그 첫째 재무제표 하면은 재무상태표, 그죠? 또 뭐가 있었죠? 포괄손익계산서. 네 개 있죠, 그죠? 기본 재무제표. 또 뭐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요 네 개를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를 한다, 그죠? 아, 재무제표. 요 재무상태표를 하는 것은, 그죠? 요거는 말하자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산 상태의 변동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죠, 그죠? 일정 시점이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죠? 영업 성적, 그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모두 기간 보고서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요 시점 현재 자산부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는 의라면은 정태적 보고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 고정돼 있다,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죠, 그죠? 정태 딱 어느 시점을 말하고 이런 거는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 그죠? 1년 동안, 그죠?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동태적 보고서다. 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잖아, 그죠? 예, 1년 기간 동안의 보고서고, 요거는 한 시점. 오늘 현재, 이게 1년간 할 수 없잖아, 그죠? 오늘 현재 또 내일의 요 상태가 변동될 수 있죠. 요 현재 재정 상태다. 요거는 1년 동안의 동태적 보고서다. 요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 자본 변동표는, 예, 요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한번 이거 기억날 겁니다.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요 날까지 우리 해서 회계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그죠? 집세를 내가 10달치를 받았다. 집을 빌려주고, 요 집세, 그죠? 임대료죠. 한 달에 10원 자꾸 100원이다, 그죠? 100원 받았고, 요 돈 아직 못 받았다, 그죠? 요. 오늘은 이날이죠, 그죠? 이날인데, 요거는 받았고, 요거는 못 받았다, 그죠? 요거는 아직 못 받은 거죠. 미수 임대료. 즉, 미수 수익이다, 그죠? 20원. 알겠죠? 무슨 말인지. 10달은 돈 받았고, 2달은 못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날 현재, 여기에다가 우리 12월 30일 현재 이 손익계산서에다가 금년도, 이건 1년간이잖아요, 그죠? 1년 동안에 임대료 들어왔는도, 손익계산서에 임대료, 집세 얼마 들어왔다고 적어야 되겠죠? 돈 받은 거는 100원이고 아직 못 받았다, 그죠? 20원. 여기 얼마를 표시해야 되죠? 100원입니까? 120원입니까? 한번 했었는데. 예? 돈 받은 거는 100원이고 아직 못 받은 게 있죠, 그죠? 이제 장부에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 그죠? 원래 집시 얼마다 하는 거. 예, 요거 얼마 표시하죠? 120원. 그죠? 예. 이걸 무슨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발생 기준. 예. 이거 우리가 발생 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임대료를 이렇게 적을 때, 100원 적었다, 그죠? 돈 받은 거. 이걸 무슨 기준으로 하죠? 현금 기준.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현금 기준. 수입 비용 할 때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손익계산서는 이걸 적습니다. 120원. 예, 돈 돌아 넣는 거.
이때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요걸 기준해서 작성하자. 요래 정했습니다. 발생 기준. 알겠죠? 그럼 이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요거 있죠, 그죠? 현금 흐름표. 요 현금 흐름표는 요거 기준 적자입니다. 현금만. 이 현금 흐름표다. 그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게 현금 흐름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두번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시험 1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이론 문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틀리죠, 그죠? 요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거는 발생 기준. 아시겠죠? 예, 발생 기준이다. 그래서 요 현금 기준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 기준이다, 그죠? 돈 들어왔는 거, 우리가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들어왔는 것만 적는 게 아니고, 이날까지, 오늘까지 요게 발생될 수 있는 이 모든 거, 이걸 다 적어주는 게 이게 발생 기준이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요. 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이 얼만데, 뭐 수익이 이익이니까 100원인데, 그죠? 이것을 발생 기준,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으로 전환하면은 여기 100원이면은 여기 얼마고, 이거 해봤죠? 기억나죠? 그죠? 그 현금 기준, 여기 요 자료가 주어지는데 자료가 4개가 주어지잖아, 그죠? 요 4개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주어졌죠, 그죠? 자산이 증가되면 어떻게 했죠? 플러스.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부채가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하죠. 마이너스. 그죠? 요 수익이 발생하면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했잖아. 기억나죠? 그죠? 이게 우리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고칠 때. 자, 그때 우리가 가운데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잖아. 그죠? 예. 요거 먼저 계산, 요걸 먼저 계산하고 나서 요렇게 해왔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예, 요래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 예.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 이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요거다. 그죠? 그 우리 교재 그 보시면은 바로 412쪽에 재무제표하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 이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무상태표 하는 거는 그죠? 제일 첫날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외에 뭐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 뭐 했죠? 수익, 비용, 그죠? 자본도 했죠, 그죠? 요 자본에 대한 거. 오늘은 요겁니다. 현금 흐름표. 요네 개를 우리가 재무제표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오늘 공부할 요거다, 그죠? 현금 흐름표 요거. 요 재무제표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 또 그동안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가 뭐냐? 말도 그대로입니다.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현금. 알겠죠? 그 현금의 흐름이다. 여기 현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이겁니다. 여기서 현금이라 하는 것은 돈 현찰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흐름돼 있죠? 그죠? 흐름이라는 건 들어오고 나간 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꼴 나타낸 표다, 그죠? 현금에 대해서만 나타내는구나. 여기 현금 흐름표다, 알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예. 이 현금 흐름표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내가 사왔다, 그죠? 예, 100원에 사왔다가 요 물건을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면은 이익이 얼마 생겼죠? 50원이죠. 그죠? 100원에서도 100원에 150원 팔면 이익이 5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작성하죠. 장부에는 그죠. 이익이 50원이라 하는데, 만약에 이걸 현금 기준을, 현금이 돌아온지 난, 현금이 돌아오고 나가는 이걸 따져보니까, 팔 때는 우리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그 현금이 안 돌았죠? 없잖아. 그죠? 여기 현금이 안 돌았습니다. 그죠? 근데 사올 때는 이거는 현찰 주고 사왔다. 내가 물건을 사올 때는 현금 주고 사왔다가 팔 때는 외상 팔았다. 그죠? 현금은 얼마가 나갔죠? 100원 나갔죠? 현금 기준으로 현금이 들어간 게 수익입니다. 현금이 나가면 비용이고. 그럼 이렇게 현금으로 따져보니까 이익이 아니고 뭐가 생겼죠? 그렇죠. 손실이 얼마? 100원 생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 나와버리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요게 현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저런 재무 상태표나 손익 계산서나 자본 변동표를 작성해서 이것만 나타내면은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이익이 50원이구나 하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기업에 현금이 없잖아. 그죠? 없다 보니까 음이 만기가 되는데 결제를 못하면 부도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뭘 하나 이라면은 장부상에는 흑자인데 어느 날 부도를 못 막아서 회사가 도산되는 경우가 있죠. 흑자 도산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장부상에는 이익이다. 그죠? 이익인데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은 잘못하면 손해를 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요것도 나타내 줘랍니다. 요거, 요거. 이것도 같이 보고, 요거와 요걸 같이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나타내는데, 요게 뭐죠?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하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가 원칙이지만은, 현금 흐름표도 필요하죠. 그죠? 이걸 보고 이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겠죠?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손을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나타내 주세요.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현금 흐름표는 이 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현금의 흐름 있죠? 그죠? 이걸 나타내는데 1월 1일 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 날 처음 시작할 때 기초의 현금이 100원 있었다. 그죠? 100원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현금이 기초에 100원 있었습니다. 그죠? 현금이 1년 동안에 들어왔다. 여기서 이 말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수입, 그죠? 유입,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 현금이 50원 유입됐다. 우리 기업에 들어왔다. 그죠? 50원 들어왔고, 1년 동안에 또 현금이 나간 돈이 얼마냐? 30원 나갔다. 그죠? 그럼 오늘 현재, 기말 현재 현금이 얼마 남아있겠죠? 120원이겠죠. 그렇잖아. 그죠? 120원. 예. 1년 우리 시작할 때 100원이 있었는데 요 현금이 1년 동안에 50원 들어오고 30원 나갔다면은 들어오고 나갔으니까 남아 있는 게 120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요 들어오고 나갔는데 요거 있죠. 그죠? 예. 여기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갔다. 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무슨 이유로 왜 들어왔다가 왜 나갔느냐, 물건을 사오고 돈이 나갔느냐, 돈을 빌려왔느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입과 유출의 내용을 우리 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세요. 첫째,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의 유입이냐 유출이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투자 활동. 투자. 투자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투자다. 그죠? 정말에서 투기 생각만 되잖아. 그죠? 건물을 샀다가 팔든가. 그죠? 또는 토지를 샀다가 팔든가 이런 거. 이게 투자 활동입니다. 이런 거는 상품을 사고 파는 활동이죠. 그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고 아래 두 번째는 투자 활동이고, 이런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은 어떻게 조달했느냐, 집에서 가져왔느냐, 그렇다 은행에서 빌렸느냐, 또 주식을 발행했느냐, 사채를 발행했느냐, 그걸 재무 활동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크게 세 가지 나눴다. 그죠? 시작.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한 번 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 우선 구분하기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자산계정이 나오거들랑 투자활동이다. 문제에서 자산계정이 있거들랑 투자활동 딱 기억해버리세요. 그럼 부채와 자본이 나오거들랑 이거는 재무활동이다. 알았죠? 아, 부채와 자본계정이 나오면은 재무활동이고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알겠죠? 예, 일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일단 이제 1차 구분이 이렇죠. 그죠? 그 쉽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자산계정, 다음 중에 뭐 투자활동인 거 찾으라 하면은 자산계정이 있으면은 투자활동. 부채나 자본이 있으면은 재무활동. 수익이나 비용은 영업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보세요. 이 현금 흐름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시험은 항상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죠? 이론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현금 흐름표 문제에서 이론 문제가 바로 구분하는 거다. 다음 중에 영업 활동이 아닌 거, 뭐 영업 활동인 거, 투자 활동이 아닌 거인 거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럼 1차 구분하는 것이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부채나 자본이 보이거들랑 재무 활동. 수입 비용이 나오면은 영업 활동. 1차 구분 요래하고.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제 문제가 한 반 정도 나왔었죠. 조금 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100% 다 구분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지고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일단은 문제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예. 제가 페이지를 찾아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요 기본 문제가 이런 문제다 하는 걸 무슨 아시고 문제 접근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죠? 예. 고 영업 활동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438쪽. 예, 잠깐 뒤로 갔다 옵시다. 438쪽을 보세요. 예, 438쪽 찾았습니까? 27번. 자, 한번 읽어 보세요. 제조업의 현금 흐름 438쪽. 예, 다 찾았죠. 예, 27번 제조업의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 우리 시험에 이래 나오죠. 그죠? 투자 활동이 아닌 것. 투자 활동은 뭐라고 했죠? 자산. 그럼 1번 보세요. 대여금을 회수했다. 그죠? 그 현금이 들어왔다. 대여금은 무슨 계정? 자산. 투자 활동. 2번 만기 보유 금융자산 취득을 하면서 현금이 나갔다 이 말이잖아. 그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 자산 맞죠? 자산이니까 투자활동. 3번 무형자산도 무슨 활동? 무슨 뭐죠? 자산 투자활동. 4번 이자 수익이 나왔네. 수익은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정답 답이잖아. 4번 간단하죠. 그죠? 5번 매도가는 금융자산을 처분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매도가는 금융자산도 자산이죠. 투자활동. 이래죠. 자 하나 더. 28번 한번 보세요. 다음 중 현금 흐름표 상에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재무활동이 아니고 재무활동은 뭐라 그랬죠? 부채와 자본. 그죠? 그 1번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 발행, 주식 나오면 자본을 말한다. 그죠? 자본. 자기 주식도 자본. 자본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 2번. 단기 차익금이 나왔네. 단기 차익금은 무슨 계정? 부채. 부채니까 재무 활동. 맞죠? 그 다음 3번. 배당금 수익이 나왔네. 수익은 뭐죠?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답이잖아요. 그죠? 3번 답. 배당금을 지급한 거는 자본이 감소됩니다. 그거는 재무활동이고. 4번 장기 차입금 나왔죠. 부채입니다. 무슨 활동? 재무활동.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채가 우리 빚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부채가 나왔다 그죠? 무슨 활동? 재무 활동. 하나 더 29번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 활동을 인한 현금 유출입과 거리가 먼 거. 재무 활동하고 거리가 먼 거 찾아봐라. 그럼 재무 활동이 아닌 거 1번 보세요. 배당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배당금을 받았으면 이거는 뭐죠?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답은 1번. 그죠? 2번은 단기 차입금이 나왔습니다. 단기 차입금 무슨 계정? 부채, 재무 활동. 배당금을 지급했으면 우리 회사 자본이 감소되죠? 자본이 나왔다? 재무 활동. 단기 차입금을 빌려왔다. 마찬가지 단기 차입금도 부채니까 재무활동. 자기 주식 나왔다. 그죠? 자기 주식은 주식이니까 자본이죠. 재무활동. 알겠죠? 이래 구분하면 됩니다. 1차 구분 이래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잠깐 보세요. 자, 다시 자산 나오면 무슨 활동? 투자활동. 부채 자본은 재무활동. 알겠죠? 요거는 영업활동이다. 그죠? 이거는 뜻은 자산하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하고 판다. 그죠? 취득에다 파는 거. 요거는 자금 조달을 말합니다. 재무, 자금 조달 활동.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 자산인데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부채인데 요게 들어가는 게 있다. 영업 활동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 영업 활동은 원래 수입 비용인데 자산 부채이면서 자산은 투자활동이죠. 그죠? 요 중에서 일부는 요게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부채지만은 재무활동인데 이게 예외로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자산부채가 있다. 그죠? 아,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영업활동이 되는 자산부채가 뭐냐? 자, 영업활동이 뭐라 그랬죠? 예? 상품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사오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재고자산, 상품. 전부 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상품, 요게 상품을 위해 재고자산. 예. 또 보세요. 우리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선금을 지급했다. 무슨 계정이죠? 선거금. 반대로 선금을 받으면 뭐라 하죠? 선수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돈 안 받았다, 뭐죠? 매출 채권. 상품을 사고 돈 안 줬다, 뭐죠? 매입 채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줘, 그죠? 요게 말하면 외상 매출금, 요거는 외상 매입금이다, 그죠? 자, 다섯 개 나왔습니다, 그죠? 다섯 개. 요, 여기 전부 다 상품과 관련 있네.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다섯 개. 한 묶어.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요거하고 관련되는 게 있죠. 그죠? 관련되는데 우리 차주 나왔습니다. 차주 나오는 건데 네 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네 개. 예.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급, 선수,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예.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네 개. 나왔죠, 그죠? 아, 요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죠? 제가 요래 위아래 적은 거는 뭐냐 하면, 왜 이래 적었나 하면은, 요 위에 거는 자산, 아래 거는 부채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오늘 그냥 기억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하나가 뭐냐?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주식. 끝. 그럼 요게 모두 10개잖아, 그죠? 당연히 금융자산인데, 뭐, 10개인데, 요런 말하자면은, 자, 이거는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 요거는 부채. 예, 요 계정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요 계정은. 그, 이거는 자산이라도 요런 계정이 나오거든, 무슨 활동이라 그랬죠? 영업 활동.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해는 되죠? 예. 그, 요런 계정이 부채잖아. 그죠? 요런 계정은 부채라, 부채지만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았죠? 요런 계정은 자산이지만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간 게 많습니다. 이건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요 10개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딱 나왔다 하거든요. 아, 요 영업 활동은 일단 수익 비용이고 자산 부채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보면 되죠. 그죠? 보면서 답 찾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영업활동 다시 투자활동은 자산, 재무활동은 부채자본, 영업활동은 수익비용인데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고 부채 중에서 영업활동을 분류하는 게 있다. 알겠죠? 요게 요거 상품 관련 다섯 개. 그리고 성급, 선수, 미수, 미주. 요거는 결국은 비용 수익 관련되는 거잖아. 그죠?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내년 거, 우리 돈 먼저 좋은 거죠. 그죠? 성급, 선수, 미수, 미주. 네 개. 그 요거는 1년 내에, 예, 우리가 팔, 유가증권, 주식이나 사채를 말합니다. 그죠? 요거 10개는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 맞지. 잃어버리면은 이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현금 흐름에 나오는 이론 문제는 구분 문제니까. 조금 추가해서, 그럼 요건 자산이 어떤 게 있느냐, 그 이 자산 말고 이제 더, 그 외에는 이거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 외에 이제 말하자면은 뭐 유형 자산이라든가 무형 자산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자산, 이게죠. 그죠? 이런 유형이나 무형이나 자산을 취득하고 또는 팔고, 아, 이거는 투자활동.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줬다가 회수하고, 예, 이런 게 자산을 취득하고 팔고,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거, 이렇게 모두 다 무슨 활동이다? 예, 투자활동입니다. 알겠죠? 예, 투자활동.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부채 하면은, 여기 이제 대표, 자주 나오는 게 우리 뭐냐 하면은 사채가 나오죠, 그죠? 부채 하면은 사채 계정이 부채다, 그죠? 요건, 여기 전부 자산이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사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발행했다가 돈을 빌렸다, 그죠? 빌리고 또 상환하고, 또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려오고, 또 갚아주고, 이런 거, 그죠? 이게 재무활동이고. 그럼 자본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 발행하고, 예, 발행했다가, 요 주식도 또, 예, 우리가, 취득합니다. 그죠? 요 취득이 바로 자기주식, 그죠? 그, 우리 방금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 요거는 재무활동. 요 조심할 거, 우리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반대로 내가 우리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은 자본이 감소되니까 재무활동이지만은, 배당금을 반대로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았다? 받으면 이건 뭐죠?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알겠죠? 요거는 영업활동이다. 배당금을 받으면은 영업활동. 알겠죠?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은 자본이 감소되죠, 그죠? 재무활동. 알았죠? 배당금을 받는 거는 영업활동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구분했다. 그죠? 이상. 요래 구분하면 끝나버립니다. 자, 요 이제 조금 더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예, 여기 뭐가 있나 이라면은,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거금하고 계약금을 미리 줬다, 그죠? 요런 계약금을 미리 주거나 계약금을 먼저 받는 거는 요거는 영업활동이고, 요거 보니까 이제 집세를, 요런 집세 같은 거, 이자, 요런 비용을 미리 줬다, 그죠? 비용을 먼저 받은 거죠? 요거는 수익, 내가 집세를 아직 안 받았고, 요건 집세를 아직 안 준 겁니다, 그죠? 요거는 먼저 지급했고, 요거는 먼저 받았고, 아직 안 받았고, 아직 안 준 거. 그죠? 네 가지.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죠? 미수금, 요거 비슷한 말. 미수금, 미수금 무슨 계정이죠? 언제 생기죠?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 안 받으면 미수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요 계정은 여기 없죠? 이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죠? 요거는 뭐죠? 미수 수익. 알겠죠? 집세를 안 받은 거고, 요거는 뭐 물건을 팔고 안 받은 겁니다.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안 받았으니까. 자산. 자산이니까 무슨 활동? 영업 활동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자, 영업 활동이구나. 여기 좀 헷갈리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예? 예. 미수 수익은 영업 활동.
미수금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하고 또 비슷한 거 방금 여기에 미수금이 있으면 뭐 있을까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무슨 활동? 재무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 미지급금은 재무 활동이다. 예, 자, 문제에서 요거 미지급 비용은 영업 활동. 알겠죠? 미지급금은 재무 활동. 알겠죠? 미수 수익은 영업 활동. 미수금은 투자 활동. 요거만 구분하면 됩니다. 요거.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다. 그죠? 예. 요거. 요거하고 요거 좀 구분하세요.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럼 이제 이론 문제는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요 구분하는 게 우리 이론 문제니까 그 외에도 문제도 나왔던 거 뭐 다 아닙니다만은 거기 한번 책 잠깐 보면서 문제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자, 한번 보세요. 437쪽 25번. 25번 한번 보세요. 예, 25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25번.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간접부, 간접부 아직까지 뭐 이해하지, 그냥 넘어가서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간접부에 의해 영업 활동이란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에, 중요한 거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다. 그죠?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가감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랬죠. 그럼 결국 문제를 말을 줄이면은 영업활동이 아닌 것 이 말이죠. 그죠? 예. 영업활동이 아닌 거. 자, 반복가요. 1번 감가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은 영업활동 맞네. 그죠? 영업활동. 2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무슨 계정?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맞죠? 3번. 재고 자산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재고 자산 나왔네. 그죠? 재고 자산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았죠? 미지급 비용이 나왔네. 그죠? 미지급 비용 여기 있죠? 무슨 활동? 영업 활동. 그런데 5번에 가니까 건물의 취득이다. 건물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답이잖아. 그죠? 이렇게 답을 이래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구분하는 거. 자, 일단 이렇게 알았다.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일단 이제 현금 흐름표는 다시 자, 다 같이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시작.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그죠? 다시 시작.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자산은 무슨 활동? 자산은 투자활동. 부채와 자본은 재무활동. 수익비용은 영업활동. 다시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부채는 재무활동. 자본은 재무활동. 수익은 영업활동. 비용은 영업활동. 그런데 이런 자산은 부채는 무슨 활동이죠? 영업활동. 시작.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당기. 이렇게. 다시 시작.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당기. 이렇게. 기억할 때는 요거는 모두 무슨 활동? 영업활동 분류한다. 그죠? 영업활동. 자, 시작. 영업활동 되는 것이 뭐라 했죠? 재고자산, 또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당기. 다시 시작.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알았죠? 요거는 영업활동. 요래서 딱, 이제, 이런 부분을 요래 구분하는 거다. 그죠? 예.
예, 여기 이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로서 요 유입 유출을 나타내는데 요 들어오고 나가는 원인에 따라서 영업 활동에 의한 유입이냐, 유출이냐, 투자 활동에 의한 유입이냐, 유출이냐, 재무 활동에 의한 유입이나 유출을 나타내는 거다. 알겠죠? 요게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오늘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이런 문제는 요런 거구나. 그럼 우리 이제 계산 문제는 뭐냐? 이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거 우리 지난 했잖아, 그죠? 예. 이번에는 이 계산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이래 주어지고 반대로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 요거. 요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게 주어지고 그 현금 기준에 의한 요걸 구하는 건데 요쪽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요게 그냥 요 발생 기준은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주로 주어지는 말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은 120원인데 아래 자료를 보고 현금 흐름표상의 이익이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그럼 요래 주어지고 요래 구합니다, 그죠? 구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되죠. 그렇잖아, 그죠? 여기서 1이 가는 이게 전부 다 바뀌어야 되죠. 잘 들으세요. 이걸 바꾸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요거 바꾼 다음에 보세요. 자산 증가는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부채 증가는 뭐 해야 되죠? 플러스. 부채 감소는? 요걸 반대로 한다니까? 다시. 자산 증가는 플러스 맞죠? 그죠? 반대로 하면 자산 증가는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해야 되지. 자산 감소는? 풀어서 해야 되죠. 그죠? 그냥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요걸 이대로 합니다. 그대로 자산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는데 마지막 계산은 요래 하자. 이렇게. 마지막만. 헷갈리니까. 아, 만약에 보세요. 요게 지금 20원 나왔잖아. 그죠? 그럼 원래는 100원에서 20원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다. 20원 더 하니까 120원 나왔더라. 얼마에서 20원을 더 하니까 120원이라면은 이건 얼마가 되겠죠? 100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버리면 헷갈리니까 원래는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그죠? 원래는 우리는 이제 조금 편법을 써서 이걸 바꾸지 말고 알겠죠? 이건 그대로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자요. 이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말이 예, 여기서 보면은 요 말이 이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은 120원인데 요렇게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 요 발생 기준은 말 대신 요걸 해보고요. 포괄 손익 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얼만데 이랍니다. 그럼 현금 흐름표상 이익은 얼마고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손익 계산서는 무슨 기준이죠? 발생 기준. 요렇게. 요게 반 주어지고 요거 구하는 게 무슨 기준? 요게 바로 뭐냐?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알겠죠? 요래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요걸 요래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기준에서 발생을 고치는 건데 반대로 요걸 요렇게 전환해 보는 거. 그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죠? 일단은 원리는 알겠죠? 예. 저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볼게. 예. 하면서 또그 필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예, 현금 흐름표에 예, 417페이지 한번 보세요. 417쪽에 예, 그 기본 문제 1번 하나 봅니다. 417쪽에 1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다, 그죠? 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 말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현금이 현금 기준에서는 요 우리가 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현금 기준 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현금이 수입, 이거는 뭐 유입이라 할게. 유입이, 100원이 유입됐다, 그죠? 예, 현금이 들어왔다. 아, 요거 같이 할게. 50원이다. 이 현금이 들어간 걸 우리는 수익으로 봅니다. 이거는 수익. 아, 수익이 생겼다. 이래 보고. 요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 유출. 30원, 현금이 나갔다. 요거는 비용으로 보죠. 그래서, 그러면 유입이 50원 들어오고 30원 나갔으니까, 그죠? 현금 잔액이 얼마 남았죠? 20원 남았죠? 50원 들어왔다가 30원 나갔으니까 20원 남았다, 그죠? 요 20원 남은 걸 우리는 수익이 50원 생겼고 비용이 30원 나갔으니까 요게 순수한 이익이 20원이다. 요렇게, 요게 현금 기준입니다. 현금 기준을 하는 거는 무조건 현금이 들어오면은 수익. 현금이 나가면은 비용. 남아있는 잔액을 뭐라 한다? 이익으로 봐버리면 이익이. 여기 현금 기준이다. 자, 문제 보세요. 자, 문제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문제는 이거다, 그죠? 자, 보세요. 현금 흐름표라는 건 결과적으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있는데, 그죠? 요거 구하는 것이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거꾸로, 반대로. 그러면은,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기억, 포괄 손익 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500만원 주어졌다. 그죠? 요게 무슨 기준? 손익 계산서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아,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마? 500만원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현금 흐름표상에 무슨 활동이라 그랬죠? 무슨 활동?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요 주어진 거, 그 박스 주어졌죠? 요거만 이제 하면 끝나잖아. 그죠? 예. 요렇게. 처음 할 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기억은 알았고, 니은 보세요. 영업권 상각이 10만원이다. 영업권 상각한 건 이거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 뭐, 상각하면 비용입니다. 비용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은 더합니까? 뺍니까? 예? 마이너스. 그죠? 예, 비용은 뺀다. 이거.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알겠죠? 예. 다시 자산 증가는 다 같이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예. 자, 하나는 끝났고 두 번째다. 띄고 보세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나왔네.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비용은 빼고. 자, 이번에 리얼 보세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대손상각비가 생기죠. 대손상각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비용 마이너스 얼마죠? 5만원. 예, 비용이다. 그죠? 아, 요 산하 아래 놓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때 하는 게 주의할 거, 그죠? 아,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나왔다, 그죠? 설정 나오거들랑, 아, 요거는 뭐죠? 비용으로 본다, 그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 주의할 거. 사채 이자를 취급했답니다. 이자가 나갔다, 그죠? 이자가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 우리 요거 한번 보세요. 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맞잖아, 그죠? 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요 의미만 요래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자, 현금 기준은 뭐만 따지는 거죠? 현금만 따지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따지죠. 요거는 지금 현금 기준은 현금 들어온 거잖아. 발생 기준 여기까지니까 현금 들어간 것도 있고 뭐도 있죠? 안 받은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발생주는 결과적으로 돈 받은 것도 하고 안 받은 거 묶어서 외상이라 합시다. 외상. 뭐 돈 안 받은 거. 요걸 다 따지잖아. 그죠? 적는 게 발생 기준이고 현금만 적는 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현금도 장부에 기록하고 돈 요거 안 받은 거 요거 외상 부분 있잖아. 그죠? 안 받은 것도 기록하는 게 무슨 기준이죠? 발생 기준이죠. 잘 보세요.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고친다는 것은 결국 요거를 더하는 거잖아. 그죠? 발생 기준을 현금 기준으로 고친다는 건 요걸 어떻게 하는 거? 빼는 거잖아. 그렇죠? 요게 들어오면은, 요게 있으면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게 빠져버리면은 현금 기준이지 뭐. 그렇잖아. 그죠? 다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의 차이점은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거. 예, 요건데, 자. 요 부분이 들어가면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게 없으면은 현금 기준이지. 그러면은 잘 보세요. 현금은 그대로잖아. 이거는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요 부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요게 포함하느냐, 제외냐. 요거는 그대로 다 들어가잖아. 그죠? 두 군데 다. 현금은 그대로 있잖아.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 현금이 나간 거는 제외되어 버립니다.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현금 부분이. 예, 그래서 거기 다시 보세요. 자, 이번에 다시, 리얼 다시 보세요. 사채 이자를 지급했다 그랬죠. 그죠? 아, 이자를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거는 무조건 뭐 해버린다? 제외! 더하고 빼는 게 없다. 알겠죠? 현금이 나간 거는 아예 문제 계산에서 제외시키버립니다. 왜? 현금은 돌았든 나갔든 양쪽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현금하고, 현금은 현금 기준에도 들어가고, 발생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제외해버립니다. 아셨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시옷에 가서 보세요. 자, 또 조심할 거.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돈이 나갔다. 그죠? 배당금을 지급했던 거, 요거는 배당금은 자본이 감소됐죠? 자본이 감소는 무슨 활동? 자본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우리 지금 하는 거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을 하라 그랬죠. 문제가 영업 활동만 하니까 재무 활동은 뭐 되죠? 제외. 그렇죠? 그죠? 요게 문제가 요거 하는 게 무슨 활동을 하라 그랬죠? 영업 활동만 하라 그랬잖아. 영업 활동. 그리고 재무 활동이니까 제외한다. 끝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아. 여기서 보니까 영업 활동이니까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투자 활동이 나오거나 그죠? 재무 활동이 나왔다. 나오면 이건 뭐 해야 된다? 이것도 제외. 그죠? 예.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다. 그죠? 이거 보세요. 자, 요거 먼저 하자 그랬잖아요. 요거 박스를 먼저 계산합니다. 얼마죠? 얼마죠? 마이너스 65만 원이죠. 그죠? 자, 요렇게 얼마에서 65만 원을 빼니까 500만 원이다.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요건 얼마? 565만 원. 정답. 요게 현금 기준입니다. 이렇게. 예. 이해됩니까? 예, 요거. 알겠죠? 마지막 계산은. 예.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그럼 더하면 되지 뭐. 그죠? 565만 원. 요래 하는 게 영업 활동입니다. 예. 자. 처음 하니까 어렵죠, 그죠? 예? 예, 잘 압니다. 어렵다 하는 거. 자, 428쪽 한번 보세요. 처음 하면 어렵습니다. 예, 428쪽 한번 넘겨보세요. 6번. 자, 428쪽 한번 봅니다.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428쪽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은 2천 원이다 그랬네요. 그죠? 다음 이제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자, 문제가 주어진 게 지금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은 2천 원이다 그랬습니다.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은 2천 원이다. 영업활동 요거는 현금 흐름표잖아. 그죠? 무슨 기준? 현금 기준. 현금 기준 맞죠? 그죠?
현금 기준의 이익이 얼마? 2,000원. 그럼 지금 구하락 하는 건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 말이지.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 전에 했던 거 똑같잖아. 그죠? 그럼 이건 더 쉽겠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현금 기준을 주어지고 요쪽 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요거 주어졌잖아. 요게. 무슨 활동? 그거 무슨 활동이죠? 영업 활동이잖아. 그죠? 영업 활동. 현금 기준 얼마? 얼마라 그랬죠? 2,000원. 요거 구해보세요. 하고, 그 자료가 주어졌다. 그죠? 우리는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이걸 구하든, 여기서 이걸 구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은 박수 봅니다. 재고 자산이 감소됐다. 재고 자산의 감소. 재고 자산은 자산.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강가 상각비는 비용. 맞죠? 그죠? 강가 상각비는 비용. 비용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세 번째, 매출 채권이 증가됐답니다.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이 증가됐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200원. 하나 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원 생겼다. 이익은 뭐죠? 수익. 수익 어떻게 하고? 플러스. 끝. 끝났네. 그죠? 자, 끝났습니다. 이거 했는 거 우리. 예. 자산은 플러스, 부채는 마이너스 한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플러스 50원이죠? 요 안에. 그죠?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죠? 예. 마이너스 250원 플러스 300원 플러스 50원 맞네. 그죠? 그러면 결과 보세요. 2,000원 플러스 50원. 답은 얼마? 2,050원. 정답.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이걸 또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할 수 있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 마찬가지. 얼마에서 50원 더 하니까 요거 나왔다. 요건 얼마? 2,000원.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게 현금 흐름표다, 그죠? 자, 이번에,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뒤로 조금 더 넘겨보세요. 예, 넘어가서, 그 18번 문제 하나 보세요. 18번. 18번 문제.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세요. 영업활동 구하라 그랬다. 그죠? 영업활동은 무슨 기준? 현금기준. 현금흐름표니까. 그러면은 발생기준, 우리가 이제 현금기준을 구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적어놓으세요. 적어보세요.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이다. 그죠? 주어졌고, 자, 문제가 손익계산서상에, 예, 그거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20만원 주어졌네요. 그죠? 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이죠? 예? 무슨 기준이죠? 발생기준이죠? 그럼 발생기준에 의한 이익은 얼마라 했죠? 20만원. 아, 요게 20만원이다? 20만원. 그죠? 아, 요거 구해보세요. 이 문제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주어진 자료, 아, 자료가 몇 개 나왔죠? 세 개 나왔죠. 세 개만 가지고 하면 되잖아. 세 개. 그죠? 자, 문제는 이해됐죠? 그죠? 그 세 개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